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말았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번에도 결국은 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검찰 수사 중에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직선거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선거 대규모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실행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검찰에게 남겨진 6대 범죄 중에는 선거범죄가 들어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진정으로 그리고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검찰에 의한 전격적인 부정선거 수사라고 봅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러나 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공병호 TV가 그동안 방송한 내용을 잠시 보는 것만으로도 범죄 행위에 대해서 99%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검수완박에 그들의 두려움은 드러내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의 속마음이 들킨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언론들이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아일보의 정원순 논설위원이 어렵게 칼럼을 올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길 수 없다. 제목 자체가 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1949년도 일본 최고재판소가 하급심 판결을 맹백한 이유 없이 뒤집은 것이 오판임이 알려지면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 사건이 있었던 것을 소개하면서 바로 정연수 논설위원의 칼럼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정연수 논술위원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칼럼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19년 5월 노정희 대법관은 군형법 사건에서 중대한 실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10월 헌법기관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전했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데 청와대와 협의한다고 한다. 대법관으로서 자격 미달인 노정희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적격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오판 사건 이전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노정희 대법관의 자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인사가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 아니었겠냐고 의심하고 있다. 일부 법관들은 노정희 대법관의 가족이 노무현 정부 때 고위 관료를 지냈다는 이력까지 거론한다고 한다. 노정희 대법관의 파격적인 발탁은 이런 의심을 키우고 말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원장을 지낸 선임 대법관들이 주로 맡았다. 지명 당시에 임기가 1년 미만 남아있던 대법관 2명을 빼면 노정희 대법관은 11명의 대법관 가운데 서열 8위였다. 첫 여성 헌법기관장을 원했더라도 노정희 대법관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서열 5위였던 박정화 대법관이 있었다. 그런데 2024년 8월까지 재임할 수 있는 법원장 경력이 없는 노정희 대법관이 선택을 받았다. 2022년도 대선과 지방선거, 2024년 총선까지 4년간 선거관리를 맡긴 것도 이례적이었다. 선관위원장은 통상 1년에서 2년 정도 맡는다. 이른바 속구리 대선 파문으로 선거관리위원 내부의 사퇴 압박에도 노정희 대법관은 물러나지 않고 버텼다. 법원 내부에서는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해도 대법관직은 유지하는데 왜 안 물러나느냐며 의아해하고 있다. 노정희 대법관의 책임 회피로 그를 헌법기관장에 발탁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발탁 배경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를 대법원이 계속 모르는 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길 수는 없다. 여기까지가 정연수 동아일보 논술위원회 칼럼의 뒷부분입니다.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정연수 논술위원회 칼럼을 읽고 독자들이 남긴 아우성이자 목마름입니다. 그것은 원천적으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 BM21C님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부정조작 의심 증거가 쏟아져도 침묵하고 외면하는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이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 재검표를 왜 미루고 뭉개는지 비판하고 파헤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이 죽었습니다. 502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이 반대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서민들의 목소리이자 아우성입니다. 다음은 여사님입니다. 사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5년 동안 선거 조작을 해서 민주당의 표를 몰아줘서 2017년 문재인 정권 취임하면서부터 날조한 전거가 공병호 TV에 잘 나타나 있다. 아무리 사기를 쳐더라도 숫자는 속일 수가 없다. 서울의 구청장 시의회 의원들 90%가 특정 지역 사람이라 이상했는데 연유가 있었다. 443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이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달라이 라마라는 필명의 시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온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과 작당하여 저지러진 참상에 대하여 왜들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는지요. 13명이 찬성하고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자, 진정님은 동아일보는 댓글의 여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관련 기사에 목말라 있던 독자들의 아우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독자들을 대변하지 않고 진실을 외면하는 언론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관련한 심층 취재와 날카로운 분석을 기대합니다. 28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의 반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주요 농객들과 지식인들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HNY5887님입니다. 마적단 같은 정권답습니다. 이런 여자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세워서 586 운동권들은 당신들 마음대로 하려고 한 것이죠. 도둑질은 도둑질대로 다 해먹고 국가의 시스템은 전부 파괴해서 이제는 수사도 못하게 하고 재판에서는 도둑놈이 원하는 판결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31명의 찬성과 단 한 명의 반대가 없습니다. 부정선거 근절해야 이 귀한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모두의 큰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정치인들에게 맡겨놓을 수 없고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이 귀한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 이 좋은 시절에 부정선거로 선거를 부정으로 치르고 권력을 훔치는 그런 XX 같은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